자, 신원의 대안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다 한 분은 이 의류 OEM 전문 업체로 궤를 같이 하는 백산을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또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이 종목을 보자 JS 코퍼레이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백산과 JS 코퍼레이션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대안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아까 두 분이 설명해 주셨던 신원의 좋은 점들을 그대로 갖다 빼다 박은 닮은 종목으로 대안주를 하나씩 가지고 오셨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임순재 대표님의 JS 코퍼레이션부터 볼까요? 리오프닝 수혜주로 봐도 되나요, 이것도? 네, 뭐 리오프닝 수혜주 겸 이제 실적도 상당히 이제 좋아지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핸드백 의류 OEM, ODM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핸드백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글로벌 이제 업체들의 이제 납품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 세계 이제 핸드백 그러니까 생산 시장의 3.1% 점유율을 갖고 있는 뭐 상당히 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고가 브랜드에 대한 이제 핸드폰 위탁 판매를 지금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게스나 마이클 코어스, 코치, 케빈 크라인 등의 뭐 업체들의 이제 가방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이제 의류 관련된 회사인 약전통상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도 이제 니트류에 대한 OEM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뭐 갭이나 아메리카 이글 아웃 피터스, 그 다음에 월마트, 이런 회사 쪽에 뭐 납품을 하는 뭐 상당히 좀 큰 규모의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보다 매출이 한 4배 정도 올라서 4,296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9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214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뭐 핸드백 의류 관련된 매출이 전부 다 뭐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또 약전통상이 이제 작년에 인수한 이후에 뭐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큰 그 실적 증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된 뭐 수혜주가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네네. 이제 글로벌 백신 접종 확대라는 이제 경제 재개 부분 하고요. 또 하나가 글로벌 이제 의류 및 핸드백에 대한 이제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의류 부분에 이제 관련돼서 이제 갭의 그러니까 글로벌 그 어떻게 보면 의류 회사죠. 뭐 갭의 그 납품하는 물량이 전체 매출의 한 절반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갭 자체가 이제 2분기까지 매출이 이제 42억 달러로 해서 작년보다 27% 증가하는 뭐 사상 최대의 이제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성장률이 이제 30% 정도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예측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하반기에도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JS 코퍼레이션도 관련된 매출도 상당히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JS 코퍼레이션을 임순재 대표님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안주로서 리오프닝 수혜도 기대가 되고 실적 자체로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JS 코퍼레이션을 대안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대안주는 충분히 더 이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시간 충분하니까요. 네. 자, 김민수 대표님은 또 백산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원래는 다른 회사 하려고 하다가 뭐요? 네. 그게 궁금하네요. 네. 아, 그게 더 궁금하십니까? 네. 네. 이거 치고 그거 할까요? 네. 같이 해주세요. 네. 네.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주가가 좀 올라서 다시 포인트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앵커님 캠핑 좋아하십니까? 캠핑 예, 가끔 따라갑니다. 아, 따라 캠핑 장비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을 따라가요. 아, 그럼 그분들 혹시 스노우피크라고 하는 네, 많이 여기 좀 많이 쓰죠. 네, 그 회사입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쪽이 고가에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좀 좋은데 못 사다가 최근에 가격을 좀 내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노스페이스나 뭐 K2 이런 쪽과 비교했었을 때 많이 따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 많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스노우피크. 네. 네. 모델이 류승범이더라고요. 딱 예. 매치가 되죠. 네네. 네. 그런 쪽에 봤었을 때 아마 이 회사는 계속 추적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백산입니다. 네. 백산도 OEM 관련된 쪽에서 주목을 하자란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백산 관련돼서 이제 의류보다는 약간 좀 자파 쪽이 신발 쪽이 좀 강한 편이죠. 그래서 합성 피혁을 주로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원료가 폴리우레탄 합성 수지, 뭐 부직포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이쪽이 최근 들어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약간 또 자극을 받았겠죠. 근데 이 부분을 얼만큼 또 잘 전일을 가격을
이전시켰는지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최근에 아디다스, 리복, 나이키 쪽으로 납품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꾸준한 아웃도어가 시장이 좀 커지면서 나오는 부분들 확인이 되는데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아디다스나 뭐 나이키 같은 경우 이번에 상반기 넘어가면서 중국 매출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담감은 있지만 뭐 중국만 바라보는 거 아니다라고 한 점 쪽에서 여전히 확장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눈길이 가는 게 전자제품 케이스라든가 차량용 내장재 쪽에 특히 시트죠.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출하량 때문에 약간 고민했던 부분들을 오히려 자동차 업황의 개선과 함께도 같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쪽이면 네. 오히려 이 부분이 또 포인트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생산 라인을 보게 되면은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동남아 쪽에 대한 코로나19의 부담감을 안았다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작년에 실적이 그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됐다가 올해 같은 경우 지금 3분기부터 실적이 빠르게 좋아질 걸로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확인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는 벗어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450억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시총이 1,900억이면 많이 싸지 않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평가 메리트가 높다는 관점들도 하나 체크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백산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고 하지만 오늘은 백산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OEM의 재발견, 두 회사 모두 OEM 업체이긴 한데 뭐 약간씩 또 결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두 종목 모두 일단 좋은 종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자, 그러면 바로 가격 전략을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백산부터 볼게요. 백산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많이 좀 내려왔네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네네. 네, 오른 거 얘기하면 감성이고 네. 네, 덜 오른 건 백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일단 저점에서 이제 턴하고 있는데 아직 거래량이 확실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탄력을 더 보이겠죠. 네. 그래서 아마 1차적으로 지금 8,300원대가 단기적인 저항권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를 돌파하면서 거래가 급증한다. 그러면 이제 추세가 다시 회복되는 쪽으로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또 매수가는 8,000원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900원에서 8,000원 정도가 쉽게 잘 안 밀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정도를 바라보면서 목표가는 일자로 9,000원대 일단 단기적으로 박스권 하단부가 보여줬던 가격대를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실적 확인되게 되면서는 금방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떤 9,000원대에 대한 저항권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손절가는 7,2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산에 대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지만 어제는 좀 인상적인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김민수 대표님은 백산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JS 코퍼레이션 대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볼까요? JS 코퍼레이션은 일단은 뭐 2만 원 근방은 좀 지진을 해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계속 뭐 박스권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000원에서 뭐 23,000원 사이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최근에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있어서 뭐 지금 가격대 정도 되면 뭐 충분히 뭐 가격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조정 보일 때 뭐 매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목표 가격은 뭐 짧게 잡았습니다. 22,000원 뭐 전 고점 수준이죠. 그 정도 되면 일단 수익을 뭐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 17,000원을 뭐 하회한다 그러면 손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JS 코퍼레이션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백산 김민수 대표님은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다. 충분히 가격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는 의견 주셨고요. JS 코퍼레이션은 견조하게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2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신원에 대한 주 두 가지 OEM 전문업체 백산과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JS 코퍼레이션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좀 확인을 해보겠고 이제 오늘 시장을 좀 대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뭐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두 분은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지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반등이 나오면서 변화는 이끌어졌어도 아직 일단 갈 길은 좀 더 있죠. 그쵸. 근데 이게 지금 바닥을 확인한 거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 맞다고 봐야 되겠죠. 2900선 초반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그러니까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추세 흐름들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특히 오늘 미국 시장 보니까 금리가
떨어졌고 네네. 거기다가 또 달러도 약해졌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국내 시장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걸로 보여지면서 특히 이제 뭐 코스닥 1000, 뭐 코스피 3000 이쪽에 대한 변화를 일단 예, 회복하는 데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피 3000 그리고 코스닥 1000 회복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자. 자, 임순재 대표님은요? 네, 일단 뭐 시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일자에 이제 오르긴 했는데 그게 뭐 저점 매수 관점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뭐 우리장이 어저께 올랐기 때문에 올랐다라는 뭐 그런 이제 후발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 원달러 환율 일단 뭐 달러 인덱스가 좀 약해졌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느냐 여부가 조금 관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또 열리면 이제 중국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또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율도 봐야 되고 중국 시장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도 소개받았고 시장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